근데 그것도 큰... 너무 기분이잖아. 그래도 세 분이나. 네, 말해야 된다는 얘기고. 지금 저기 계신 분들은 직접 말하면 싸움만 된다는 거는 그 대안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딴 데다 하신다는 이야기예요? 제 아들이 예, 예. 그 좀 등치가 크게 학교를 다녔어요. 초등학교 때부터 지네 또래에서 키도 크고 그래갖고 얘가 중학교 가면서 바로 학교에서 이짱이 된 거예요. 거기다가 또 맞아. 초등학교 5학년 때 네. 그 가수 서문탁한테 네네. 꽂혀갖고 서문탁 씨가 꼰투를 배웠어요. 그 복싱 그 도장이 양재동에 있었는데 거길 보내달라고 그런 거야.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, 6학년 2년을 복싱을 했어. 그러니까 학교에서 1학년 때 이미 짱이 돼갖고 매일 우리 와이프가 학교에 불려가는 거야. 어떡해. 그래갖고 고민 끝에 2학년 올라가면서 학교를 옮기면서 축구선수를 만드는 거예요. 그런데 그래서 축구하셨구나. 우리 지금 둘째 손자놈이 예. 얘가 어린이집에 가면 지 마음에 안 들면 애들을 손찌검을 한다는 거야. 큰일 나걸라 이거는. 그거를 이제 최근에 알았지. 그리고 우리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이제 며느리한테 그걸 알기 쉽게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빙빙 돌린 거야 이렇게. 그렇다고 뭐 아들 얘기는 빼고 너 있잖아 할머니가 얘기하는데 잘 들어야 돼. 절대 애들이 뭐라 그런다고 이렇게 손찌검하고 안 되고 그걸 며느리 들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아닌 거야. 자기 방식이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럴 거 보면 답답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해봤자. 그렇게 해봐야. 해도 안 된다. 아예 하지 마. 빙빙 돌려서라도 얘기하는 게 낫지. 야 며느라 너 왜 애를 이렇게 키웠냐.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김호준 목사님은 얘기하지 말라는 건가요? 생각이 같은 놈인데 보면 이제 어머니가 잔소리를 해봤자 들어먹지도 않고 얘기를 하면 기분만 나쁘고 결국 감정만 자꾸 상하니까 이게 확인 사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저걸 보면서는 진짜 행복한 가정이다. 저는 이제 진짜? 저희 집에 큰 형수 이혼하고 막 그 둘째 형수 막 싸움하고 집 나가고 이런 걸 이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 집구석에 비하면 그냥 붙어 살려면 참고 살아야지 직접 말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. 교육도 안 되고 교육을 할 필요도 없고 사람은 떠도 고쳐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야지. 뭐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감정만 자꾸 상하니까 안 하는